안녕하십니까. 아, 국세청과 아주 즐거운 연말 함께했던 김교준이라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또 이렇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천국제공항? 해외 가자. 근데 어디 갑니까? 우리 어디 가요? 가보시면 알아요. 여권 챙겨오셨죠? 다 그럼요. 여권 당연히 챙겨왔죠. 그러면은 우리 점프를 뛰어서 제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드릴게요. 점프를 뛰라고 그 어느 시점에 싹?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여기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빡! 아, 여기 어디입니까? 라운지예요? 발 거 먼저 하셨어요? 왜죠? 왜 멈추지? 왜 멈추지? 왜 더 이상의 액션이 없지? 여기 어디예요? 빨리 말해봐요. 국세청 납세 지원센터. 뭐 갖고 들어오면 그 막 혼내는 데 있잖아. 막 와가지고 어, 이거. Nope. 이 나쁜 사람. 일단 왔으니까 직원분들과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잡에 관한 궁금한 분들이 많아서 스티브 잡처럼 입고 왔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선재 조사관이라고 합니다. 혹시 약간 공항을 딱 출근하러 들어올 때 아, 여행 가는 느낌, 이런 느낌 드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매일 여행하는 기분으로. 그럼 여기서는 어떤 업무까지 처리를 해주는 건가요? 전기세가 밀렸어. 그러면 그런 것들도 여기서 해주나요? 아, 일단 전기세는 전기요금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저희 국세랑도 관련이 없어서. 생각해보니까 연말정산 못했어. 아,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래도 국세니까 여기서 처리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또 홈택스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또 기회가 많으신. 제가 또 연말정산 시리즈의 서단계였거든요. 예. 연말정산 네이밍 한번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전세 자금 대출을 할 때 관련된 세액 공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공제인가요? 따다단. 장기주택 저당금, 장기주택 저당금. 탈락! 자,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항에 그래도 왔으니까 느낌 한번 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모범 납세자세요? 양심껏 모범스럽게 납세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냄새 한번 맡을게. 냄새. 어, 근데 잘 캐치한다 진짜로. 세금에 관련된 질문을 얘한테 한번 물어보고 한번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there any tip of using an ear in tax adjustment? 수정 사용에 대한 팁이 있습니다. 귀걸이 안 낍니다. 생활 영어만 쓰는 걸로. 이 번역기 여러분들 빌려가실 수 있습니다. 모범 납세자분들이라면 이걸 해외 나가실 때 빌려가셔서 돌아오실 때 돌려주시면 저희는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편하게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납세지원센터 어떤 곳입니까? 납세지원센터는 인천공항 안에 있는 작은 세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각종 민원증명 발급과 모든 세목에 대한 신고서 접수,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관련 업무, 그 다음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등 거의 세무서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저희 납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납세지원센터 안에 있는 모범납세자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365일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둘러보고 왔는데 이 모범납세자 비즈니스센터에 대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편안히 동반자들하고 휴식을 취하실 수 있고 뭐 해외 바이어들과 간단한 회의 같은 걸 할 수 있는 사무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뭐 근무 시간 외나 아니면은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오실 때는 하루 전에 유선으로 전화 예약을 하시면 저희가 새벽이라도 나와서 응대를 하고 아, 있습니다. 미리. 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공항에 오실 일 있으시다면 편하게 국세청 납세지원센터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저는 찾아야 될 사람이 있으세요. 빨리 가보겠습니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